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좋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책이 너무 좋아서 일단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 끝부분에 저의 생각을 또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효고현에는 환자를 웃게 하여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치료법이 제 생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가 웃는 건 누가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광경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모든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웃음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암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죠. 만약 신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음식점에 데려가서 잘 구운 삼겹살에 마늘을 넣은 고기쌈을 먹이는 겁니다. 마늘 냄새를 풍기며 입가에 기름기가 묻은 얼굴은 신경증과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태가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채 조만간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만두를 잔뜩 먹고 입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울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니까요.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정신의학과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만두 가게로 함께 가세요. 거기서 음식을 실컷 먹으면 어느새 기운을 차릴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돈이 없더라도 핑크색 옷을 입으면 가난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곧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핑크색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기운이 넘치지만 사실은 가난하다. 이처럼 모순된 상황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집안 분위기가 어둡지요. 하지만 저는 집안을 오히려 밝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밝고 활기차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기운을 되찾았고 어느새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환자,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서 밝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 오마타 간타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를 저는 오마타 시댁 간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짱을 만난 건 그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몸이 약해서 마치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아토피와 천식 말고도 여러 병을 더 앓았고 항상 마른 기침을 했지요. 걱정이 된 부모님이 병원을 바꿔 다니며 갖가지 약을 먹였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간짱이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만나 같이 웃고 떠들다 보니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했지요. 그 후 간짱의 어머니는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짱도 어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간짱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 후에 곧바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길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했던 모양입니다.
저와 간장이 기운을 되찾고 행복해진 건 모두 말 덕분이었습니다. 기운이 나는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점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죠.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사람이 변한다는 그런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이고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스스로를 바꾸려면 행동부터 시작해 라고 말해보았자 무리한 요구가 될 뿐입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돼.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참, 즐거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업무 실수에 대해 지적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조언을 해주시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소리내어 표현하면 인생이 곧바로 바뀌게 됩니다. 어쩐지 쑥스럽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꾸짖는 사람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자잘한 일에 풀 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녀석 제법 강단이 있는걸?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상사의 눈이 달라지겠지요? 아울러 여러분 자신도 바뀌게 됩니다.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들은 색에 대한 취향이 비슷합니다. 갈색, 베이지, 회색, 검정 이렇게 칙칙한 색에만 눈이 갑니다. 물론 멋을 위해 이런 색을 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칙칙한 옷이나 소품에만 매달리면 결국 칙칙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오게 마련이니까요.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왜 그런 색을 샀느냐고 물으면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했을 뿐이라고 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어두우니 저절로 그런 색깔에 눈길이 머문 것입니다.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겨울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한 색을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어두운 색깔 탓에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은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느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칙칙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살며시 말해주는 겁니다. 밝은색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깜짝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겠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색깔의 법칙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내 인생은 정말 풍족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머릿속에 번개가 번쩍 하는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라, 생각을 해라. 그런 조언이나 충고, 또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오늘 읽은 내용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죠. 어울리지 않는 일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암 환자와 웃음, 우울증 환자와 삼겹살 파티. 정말 안 어울리죠.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내가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활기찬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어울리지 않는 부정적이고 어둡고 칙칙한 일들을 내 삶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내 삶이 어두컴컴한데, 이미 칙칙한데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하냐? 나는 거짓말 못한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요, 저희 부서원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어떤 높은 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니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 등등. 어떻습니까? 어울리죠. 뭐가요? 그런 뒷담화와 불평, 불만,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어울리는 일들이 서로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성합니다. 저는 정말 이 교훈을, 오늘 제가 깨달은 교훈을 제 마음속에 평생 반드시 죽을 때까지 지키고 발전시키겠다. 네, 이렇게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책 소개도 하지 않고 참 정신없이 달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1% 부자의 법칙, 지은이 사이토 히토리. 네, 일본의 대부호죠.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사실 이 책이 절판이 돼서 중고서적 값이 수십만 원까지 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비스쿨에서 재출간해 주셔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책 출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한 권씩 사서 읽고 또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단계 다 같이 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